좋아요 눌러주세요. 구독 눌러. 아유, 그게 어디 갔더라. 아유 아유 아 1년 전에 입었던 건데 아 여기 있다 찾았다. 한번 입어볼까? 찾 아 아유 이거 오랜만에 보니까 좀 낯설구만. 아유 설날에는 한복을 입어야지 한복을. 아 설날이니까 또 이거 쉬는 날이니까 기분이 좋구만. 아 설날인데 애들은 왜 안 내려오고 방에만 있을까? 애들아. 야 오늘 설날인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폭댕님. 어 까치가 오시는 날이야 오늘은. 어 설날이라고. 치킨. 잡아먹자!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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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안돼. 일로와. 왜? 아 아빠 봐봐. 아빠 어때? 짜자잔! 못 시켰어! 그 옷은 뭐야? 한복이야 한복. 모르겠니? 이쁘지? 아빠가 입으니까 못 시켰어. 그래도 아니, 옷은 이쁜 거 같은데? 그럼 그럼. 자 그러면은 애들아 오늘 설날이니까 기분도 낼 겸 한복 입자구나. 어때? 니도 한복 입어야지. 우리 한복이 있어? 아 1년 전에 입었잖아. 벌써 까먹었어. 1년 전에 입어놓고. 난 어제 일도 기억 못해. 아 일로 와봐. 내가 아빠 니네 내가 그 한복을 어디다 놨더라. 아! 이 장롱에 넣어놨을 거야. 옷장에 넣어놨을 거야. 입고 나와. 알았지. 얘들아 다 입었어. 왜 이렇게 안 나와. 다 입었어요. 아 빨리 나와. 아이 귀여워라. 아유 귀여워라. 이쁜데? 한복이 어울리는데, 요루루? 으흠! 에이, 역시, 설날엔 한복이지. 야, 보험사, 보험사 빨리 나와라, 어? 아빠, 아빠. 왜? 아니. 내 한복이 없는데? 아, 이거 엄마 한복인데, 이거? 왜 니가 입고 있니? 근데 엄마, 엄마 한복에서 이거 나왔어. 화투, 이거 치자. 아, 이거 화투잖아. 우리 엄마 이거 내가 숨겨놓은 건데. 아, 숨겨놓은 건데 걸렸네. 왜 봄수 그 사쿠라요? 어? 이러면 급해 봐봐. 요아마 가져와 요아마. 요아마 갖고 와. 네. 아 그 봄수야. 응. 아 봄수 한복이 있을 텐데 이쯤에. 아니 없네. 없어. 나 치마 입어도 돼 나 이거. 나 여자 되는 거 아니야? 아이 괜찮아. 뭐 잘 모를 거야 사람들이. 이쁘네 뭐 잘 됐네. 아이 여보. 아 여보도 이제 한복 입었네. 이쁘지 나 오늘 이쁘지. 이쁘네. 아이 여보. 아빠. 오늘 설날인데 그거 준비해줘. 아 뭔지 알지? 내가 애들 돌보고 있을 테니까. 아빠. 왜? 근데 설날은 뭐 하는 날이요? 설날에 뭐 하는 날이냐고? 그러니까 말이야. 집에 가서 아니 그 할머니 할아버지 댁 가서 뭐 화투를 친다거나 뭐 윷놀이를 한다거나. 그러고 약간 가족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노는 날이지. 명절이지 명절. 파전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. 맛있는 거? 근데 이따가 할머니네 저녁에 갈 거야. 할머니가 오늘 바쁘시다고 해가지고 저녁에 가야 될 것 같아. 헐. 아 그리고 말이야 또 그것도 있어. 어르신들한테 큰절을 하고 인사를 하면은 그 어르신들이 용돈을 주실 거야. 용돈을. 그거 아빠한테 해도 받나? 아 뭐 설날인데 뭐 아빠가 용돈 뭐 줄까? 한번 큰절 한번 해봐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많이 받으세요. 아 이쁘다 그래. 내년에는 더 행복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이번 연도에는. 그래. 네. 초등학교 가서 100점 꼭 맞고. 자. 돈 주세요. 자, 1,000원이다, 1,000원. 아! 자, 요루도. 요루도 키 많이 커라. 네. 자. 요루야. 한 번 더 하자. 아니야. 말 말해주세요. 절 두 번 했다. 아. 봄생은 다시 그거 줘. 내가 줄게, 다시. 알았어. 자. 그래, 여기. 애들아 돈 벌기 싫니? 두 번 받았다. 하여튼 어르신한테 큰절을 하면 이렇게 용돈을 받는 거야. 알겠지? 오 안돼.
아빠는 저기 뭐야 내 방 가서 좀 쉬고 있을 테니까 놀고 있어. 네. 이따가 할머니네 집 가자. 자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아빠한테 절을 한번 했을 때 우리한테 주어지는 돈은 1,000원. 그리고 요루가 갖고 싶은 장난감은 4,000원.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은 3,000원.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1년 동안 군것질 비용은 300만 원. 그러면 우리가 한 3,000번 정도만 절을 하면 되겠다. 너무 많은데? 어? 아니야. 우리가 먹고 살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. 가자! 가자! 군것질 비용을 위하여! 위하여! 아이 똥마려 똥마려 똥마려. 아이 아빠! 아빠! 마지막인데요! 에버 하나 둘 셋 넷 다 여이고 여자 없지요. 아, 뭐 하는 거야 지금? 아빠 똥 싸고 있잖아. 빨리 나가 빨리. 저 열. 뭐야? 절 열 번 했으니까 만 원 주세요. 뭐야 너 지네 지금 큰 절 해가지고 아빠 돈 뜯으려고 하는 거지? 네. 에이 알았어. 야 안 되었고 야 2천 원씩만 가져. 빨리 나가 빨리 아빠 똥 싸게. 아. 아 진짜 똥 싸고 있는데 아이. 애들이 잔머리만 좋아가지고. 여보. 아. 아 떡국 냄새가 좋은데. 아 그치 이제 다 됐어요. 애들 데리고 와서 밥 먹어요. 아 알았어 알았어. 아유. 애들아 밥 먹자. 밥 밥. 오늘 설날이니까 특별한 거 준비했다고. 와 많이 좋아한다. 아, 아. 설날 조왕. 설날 조왕. 이건 아빠 돈인데. 애들아 이제 밥 먹자. 어. 난 돈이 좋아. 밥? 애들아 오늘 엄마가 맛있는 거 준비했다고 빨리 와. 어? 맛있는 거?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. 여보 애들 왔어. 네 맛있는 자리 거. 앉아요. 맛있는 거. 오 이거 어, 떡국이 정말 맛있어 보이는 걸. 아이 그럼 요르건 어딨나 요르건? 요르건 요르건. 아유 잠깐만.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. 응. 있네 있네. 아 얘들아 설날에는 떡국. 말이야 떡국을 먹는 거야 떡국을. 근데 떡국 먹으면 뭐가 좋은데? 아 떡국은 뭐 일단 떡국은 맛있고 설날에 먹어야지 나이를 한 그릇당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거라고. 요리가 일곱 살이니까 이제 한 살 더 먹는 거야 떡국을 먹으면. 어때? 요리야. 우리 엄청 많이 먹어서 어른이 됐다. 아니야 얘들아 일단 빨리 먹어. 먹어야지. 잘 먹겠습니다. 많이 먹어야지 빨리 먹어. 어른이 되지. 어 빨리 먹어. 하. 하.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. 떡국. 아 맛있구만 여보 이거. 아유. 떡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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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르짝짝짝 호르짝짝. 어 맛있는데. 어 엄청 맛있네. 아유. 아유 잘 먹었다. 아유 잘 먹었다. 잘 먹었다. 아이 뭐 맛있는 잘 끓였는데 떡국. 아 그치? 어어어 에스 좀 쳤어. 애들아 여기서 떡국 좀 먹고 있어. 엄마랑 엄마랑 아빠랑 외할머니 댁 갈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짐을 좀 싸야 되거든. 네. 그래서 이틀이 있어야 되잖아. 그러니까 빨리 짐 좀 싸고 올게. 여보 빨리 짐이나 싸자고. 밥도 대충 먹었으니까. 그래요. 응. 근데 여보 떡국을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야? 아이 그러게 애들이 계속 먹네. 맛있나봐. 아, 이따가 외할머니 댁 갈 때 싸가면 되지 뭐. 응응응. 짐이나 빨리 싸자고. 오빠. 응. 엄마 아빠가 아까 그랬잖아. 응. 그거 떡국 한 그릇 먹을 때마다 한 살이 더 그거 한다고. 응. 어? 잠깐만. 그럼 우리 이거 떡국 엄청 많이 먹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은 아빠랑 엄마가 우리한테 뭐라 못하지 않을까? 허! 그런가? 어 먹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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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! 와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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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
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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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먹는다네. 맞아 먹고 있잖. 아우 아우 아우. 아, 떡국이 맛있구만. 맛있구만. 여보. 아. 이제 우리 짐 다 챙겼으니까 이제 할머니네 집으로 이제 출발하자고. 저녁도 다 돼가는데. 그래요. 더 늦기 전에 가요. 차도 많이 막힐 거야. 빨리 가자고. 애들아, 딸, 아들. 아니, 어,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. 아유. 아이 떡국 그릇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? 아유. 어? 아니. 아. 아니. 니네 그 수염 뭐니? 니네? 어허 어디서? 어. 일본 놈들. 어르신한테 지금. 어여. 아니 여보? 어? 아무래도 애들이 떡국 한 개 먹을 때마다 한 살씩 먹는다는 걸 진짜 믿고 있는 것 같아. 아유, 놀게 냅둬요 그냥. 아니야, 맞장구를 쳐줘야 될 것 같은데. 아유, 요루 할머니, 봄수 할아버지. 아유, 네. 내가 930살이야, 나 도깨비야. 아유, 그렇게 떡국을 많이 드셨어요? 아, 요루 할머니는 몇 그릇 드셨어요? 저 13그릇 먹었답니다. 13그릇 먹었는데 어떻게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? 모르겠어. 아. 아, 안 되겠네. 할아버지, 할머니, 큰절 받으세요, 큰절. 큰절 받으세요. 그래, 새해 복 많이 받아라. 아, 네. 아이고, 젊은이들이 이거 아주, 예의가 바라구만. 아, 저 세뱃돈 주세요, 세뱃돈. 할머니, 돈이라도 좀 쥐어줘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, 할머니, 할아버지, 저희 이제, 외갓댁 가기로 했어요. 빨리 갑시다. 네. 알았어. 아, 떡국을 많이 드셨네. 아유. 오랜만에 친구 좀 보겠구만. 아, 예, 타세요. 제가 모시고 갈게요. 아, 제가 운전할게요. 네, 할머니. 네, 빨리 타세요. 자, 출발합니다. 다 왔구만. 아유. 아, 더웠다. 아, 더웠다. 아이고, 여기도 오랜만에 와보는구만. 아이고, 오랜만이구만. 얘들아, 할머니, 할아버지. 에이 바르게 하셔야 돼요. 가셔서 알았죠? 알았지. 다 알지. 아유, 장모님은 잘 계실려나 모르겠네. 아유, 선물도 사들고 왔는데. 잘 있을라나. 아, 장모님 안녕하세요. 아, 반갑습니다. 아빠. 아이고 이씨 이거. 아이고 김씨 잘 지냈는가? 잘 지냈는가? 꽃이에서 잘 맞았구만. 애들아 뭐 하는 거야 지금? 장모님한테 뭐 하는 거야 지금? 야 오랜만에 보는 거야. 내가 자네보다 나이가 많아. 아 장모님 그런 게 아니고요. 애들이 버리적거리고 없구만. 잉서방. 아 그런 게 아니고. 야 니네가 뭐 떡국 먹었다고 진짜 할아버지 된 줄 알아? 빨리 수염 안 떼 그거. 어디서 갖고 온 거야 그거는? 너 집에 가면 완전 혼났어. 집에 가서 완전 혼날 줄 알아. 야 빨리 그 수염 안 떼. 야 찍어보라 저번놈들을. 야 그 장 떡국 먹는다고 진짜 안 돼 먹는다고 그걸 믿어. 그걸 믿으면 어떡해. 야 아빠 그거 거짓말 친구잖아. 아빠가 잘못한 거잖아. 뭘 거짓말을 쳐. 맞아 아빠가 잘못이야 이거. 우리 몰라. 네 2017년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설날 재밌게 보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. 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많이 받으세요. 많이 받으세요. 많이 받으세요. 안녕. 많이 받으세요.